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짝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왔죠? 바로 가발을 착용했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1,000원짜리 헤어피스, 바로 다이소 헤어피스 리뷰입니다. 제가 진짜 칼단발이어가지고 헤어피스를 하면은 별로 효과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오늘은 가발을 따로 착용하고 왔고요. 이 헤어피스를 거의 2달 전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영상 찍고 뭐 이리고 이리고 하다가 이거 산 거를 까먹고. 제가 오늘 가져온 헤어피스는 핑크색, 그리고 그냥 탈색 못에 원래 회색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있던 매장에선 없었습니다. 부분 브릿지?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전체 탈색이 돼 있는 머리라서 이런 피스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발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오늘은 가발을 착용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바로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결은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위로 당겨서 꺼내버리면 얘네끼리 이렇게 서로 엉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뜯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뜯고 착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꾹 놓고 똑딱이를 똑! 아! 이걸 한번 덮어볼게요. 오!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 진짜 적어가지고 웬만큼 해도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살짝 위에 단에다가 넣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핑크색만 두 개를 머리에 달아봤습니다. 이쪽 세 개, 이쪽 세 개 이렇게 총 6피스를 달았고요. 부족해요. 일단은 두 개만 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말고 맥시멈하게 이 노란색도 같이 머리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이런 느낌. 제가 일단 4,000원어치 머리에 12피스를 붙이고 온 상태인데 생각보다 많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발은 고데기가 되어있는데 이거 헤어피스는 일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도 은근 티 많이 나지 않나요? 아니 카메라로 찍는데 티가 안 나가지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네, 여러분 제가 헤어피스를 다 떼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하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장점 첫 번째는 누구나 쉽게 탈색을 하지 않아도 브릿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딜 가든 다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느낀 단점 두 가지는 첫 번째, 이게 분명히 1,000원짜리 헤어피스인데 최소 4개 이상 필요하다. 분명히 가격은 1,000원이지만 내가 쓰는 돈은 1,000원이 아니고 막 4, 5,000원, 6,000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머리를 같이 빗는데 그 헤어피스의 그 가발이 엄청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계속 머리 빗는데 같이 떨어진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감 처리가 엄청 좋지는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튼 이렇게 오늘은 다이소 헤어피스 리뷰를 한번 해봤었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